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 대비 3단계 단원평가 1회 같이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이제 쭉 볼 거예요. 이제 다 볼 거야, 그냥 같이. 이제 다음 중 짝지어진 관계가 나머지 다른 것은 patient는 인내심이 있는, impatient는 인내심이 없는, sick은 아픈, well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well은 잘, 그 다음에 건강한, 그 다음 명사로 우물, 그죠? walk 전쟁, peace 평화, warm 따뜻한, unfriendly는 원래 friendly가 친근한이란 뜻이야. 친근한, 친절한, 다정한 막 이런 뜻이야. 그럼 unfriendly는 그거의 반대말이겠지. 다정하지 않은, 뭐 친절하지 않은 뭐 이런 뜻이야. 이 warm이라는 것은 날씨가 따뜻한 뜻도 있지만 그 뭐랄까 다정한 느낌의 그 따뜻함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말 맞지? 네. important는 중요하신 이고요. significant도 중요하냐. 그럼 나머지는 다 저기 반대말인데 5번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동의어야. 채점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I more into his office의 그의 사무실 demanded 요구했다 some answers 몇 가지의 질문들을 아, the band는 어쩌고저쩌고 the throw the street 그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다 어? 뭐 들어가야 돼? 어? march가 되겠지? 행진하다 어 그러면 앞에는 I marched into his office라고 돼서 이거 나는 행진했다는 뜻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행진하다가 아니라 그냥 걸어 들어갔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면 돼 march into 해가지고 어디 어디 안으로 걸어 들어가다 이 march가 대부분 행진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걸어 들어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영영풀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은 보이스는 일단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snack은 간식이죠 brick은 벽돌이죠 respect는 존경하다죠 gym은 체육관 그렇지 체육관이죠 그럼 뭐가 틀렸어 보이스는 목소리인데 something 어떤 것인데 you hear 네가 듣고 what can be heard 들을 수 있는 거 이 보이스가 아니지 뭐야 이거는 사운드야 사운드 소리 사운드야 여기 잘못된 거야 사운드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사운드여야 돼 그 다음에 스낵은 뭐냐면 간식이잖아 작은 양의 음식 먹을 수 있는 뭐뭐 사이에 메인밀은 메인밀이 뭐냐면 식사이잖아 하루 세끼 식사 메인 식사 있지 그거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의 음식 스낵 맞죠 브릭은 벽돌이니까 딱딱한 블럭 구워진 그 클레이가 진흙이야 점토 그런 게 구워져서 당연히 벽돌은 그런 뭐냐 시멘트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거잖아 맞아? Building wall 빌딩의 벽을 만드는 거니까 Respect는 존경하다지 느끼는 건데 Admiration 이게 바로 뭐냐면 존경하다랑 같은 뜻이야 알겠습니까? 존경을 느끼는 거야 그죠? 누군가에게 그 다음에 Valuable은 가치 있는 난 짐은 이제 그 체육관이니까 특별한 건물이나 방인데 뭐냐면 equipment가 뭐냐면 어떤 기구들, 장치들 이런 뜻이야. 뭐 physical exercise, physical이 육체적인 exercise 운동, 육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방이나 건물 이런 뜻이겠죠? 자,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 몇 번입니까? 1. 1사가 아닙니다. 2. 2사 이사입니다 이사 자 그리고 다시 자 그다음에 여기죠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좀 해보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틀린 거를 올바른 문장인데 정답은 2번하고 4번이야 그럼 여기서 틀린 거 있지 What do you think about?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Finish the class 10 minutes earlier. 10분 일찍 그 수업을 끝마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나오잖아?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이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면 안 돼. 알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형태로 오냐면 명사의 형태로 와야 돼. 피니시는 동사니까 명사로 만들 수가 없지. 동사를 명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동명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finish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형이 없어. finish는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동명사밖에 없어.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뭘만 붙여주면 돼? ing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finish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finishing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케이트는 went 갔습니다. 어디 hospital에 갔습니다. see a doctor. 자차 봐봐. 갔다. 고우의 과거형인 동사가 왔지. 병원에 갔다. 근데 또 보다라는 C가 왔지. 동사가 연속해서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의사를 보기 위해서라고는 to 부정사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네. 어떻게 만들어야 돼? to C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this is the ticket. 뭐야? 뭐야 이거? 아, thickest. The thickest. 가장 두꺼운 책이다. 여기서 THICK가 이게 두꺼운이란 뜻이야. 두꺼운이야. 그럼 가장 두꺼운 책이다. 뭐 I have ever seen 하면은 내가 그 전에 뭐야? 본 것과는 본 것 중에서는 I have ever seen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두꺼운 책이다 해야 되겠지.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책은 여러 권이 있어야 돼요? 가장 두꺼운 건데? 어? 아니지? 네.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키 크다 그러면은 키 큰 사람이 똑같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books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북이 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5번 빈칸에 들어갈 말 좀 봐서 This is 무엇이다? Cake of all 인호는 studied 공부할 때 매우 열심히 했어. 뭐 좋은 점수를 뭐 그럼 봐봐. 여기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지? 위에는 이것은 cake of all, 모든 케이크 중에 어떤 것이다. 가장 맛있는 이 돼야 되겠지? 가장 맛있는 일단은 최상급이어야 되잖아. 더, 그지? 뭘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The most delicious. 뒤에도 to get. 딱 맞아 떨어지네? 4번이죠? 자, 다음 문장의 뜻이 같지 않은 것은 자 해석해보자. 자 여기서 Jack is saving money. Jack은 돈을 모았다. 그는 컴퓨터를 살 것이다. Jack은 돈을 모았다.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맞아요. 그는 뭐야 많은 좋은 일을 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많은 좋은 일을 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거는 잠깐만. 아, a lot of하고 many만 바뀌었었네요. 그건 맞잖아, 이거는. 맞어요? 그 다음에 I went to park. 갔다, 공원에 갔다, 나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나는 공원에 갔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지금 이 to하고 인호들 to하고 같은 게 바뀌어졌지? 선생님이 to 부정사 중에서 부사적 용법에 목적은 무조건 인호들 to로 바꿨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 다른 건 못 바꿔. 얘만 바꿔. 인어들 to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냐면 so as to를 쓸 수가 있어. so as to.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냐 뭐 helping him 그를 도와주는 게 어떻게 생각해. 자 about 다음에 helping 동사에 ing 왔죠? 그러니까 what's your opinion 너의 의견이 어떠냐 on helping him 그를 돕는 데에 대한 너의 의견이 어떠냐 이런 뜻이겠죠? she is kindest girl 그녀는 가장 친절한 소녀이다 내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만났다 친절한 소녀를 그녀보다도 이거는 최상급이잖아 그지? 네. 최고로 친절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는 kinder 최고로 친절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더 친절한 사람 비교급이지? 맞습니까? 네. 그럼 5번이 잘못된 거지 이해 가요? 네. 그 다음 7번 다이얼로그 중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자연스럽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자 don't be late 늦지마 뭐야
춤 연습하는데 어 미안해. 그러나 나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나는 점심 먹었어. 뭐야? 스낵바에서 어제. 어 네가 그랬어? 거기 음식 어땠어? 나는 뭐란다? 뭐야? 선물 사기를 나의 엄마를 위해서. 어 그래? 같이 한번 둘러보자. 너 어떻게 생각하니? 간식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아 고마워. 나는 어 뭐야? I will think about 그것에 관해서 생각할 것이야. 그 어느 영화가 will be popular next month 지난달에 다음 달에 어느 영화가 인기가 있을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섀도우맨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몇 번이야? 4번. 몇 번이야? 4번. 그렇지. 이상하잖아. 빵 먹을래? 여기까지는 괜찮잖아. 땡스까지는 괜찮잖아. 근데 I will think about it. 내가 그것에 관해서 계속 나도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물음에 아 이거는 해석하지 않을게요. 요 부분은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다 지나가고 AS인과 같은 다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건 잘 봐. 여기서만 보면 알아 그냥 무조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봐봐. I'm going to Japan 갔대.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은 BM으로 쓴다고 그랬어 무조건. 네. 그냥 BM이야. 이게 바로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할 때 B, 목적 할 때 M이야. 그러니까 BM이야 그냥. 그건 중요하대. 뭐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 뭐뭐 하는 것.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은 N으로 쓸게요. 알겠습니까? 마이크는 결심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명사적 용법이야.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해. 이네 형용사 파트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 네. 메리는 세이브 돈을 모았대. 뭐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야. 그녀는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뭐 학교에 타고 갈 만한 새로운 자전거. 이거는 뭐야? 부사적 아니 부사용법 아니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용사적 용법은 A라고 할게. 네. 알겠습니까? A. 자, 그러면 일단은 같은 것끼리 모아봐. B, C는 같지. 맞아요? 그 다음에 A하고 D 같지. 맞아요? E는 다른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답이 나와요.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 A, D 그 다음에 B, C는 같은 것끼리 묶어놨어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잠깐만 뭐하고 같은 뜻이지? A하고 같은 뜻이지? A는 어딨어? 여기지? 야, 그들을 돕 He had many things to help them. 그들을 어 잠깐만 8번에 쓰임과 다른 거구나. 다른 것끼리 아 그러면은 저기지 그지? 뭐가 되냐면 B, C, E가 되잖아. A, D는 맞잖아. 아, 그 문제가 뭐냐면 봐봐.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다른 것끼리 짝지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하고 D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맞잖아요. 그리고 B, C는 뭐야? 명사적 용법이고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지. 그럼 지금 위에서 쓴 것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야. 그러면 지금 뭐야? A하고 D만 빼고 나머지를 묶어야 되겠지? 네. 그럼 2번이야. 알겠습니까? 응. 이거 이런 거는 잘 저기 해야 되겠죠? 응. 그다음에 B, C의 썸이 지칭하는 것을 영어로 쓰세요. 그 썸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왜 환자들? 환자들. 그렇지 환자들이지. 그러니까 두 갈로 했으니까 some patients 이렇게 쓰면 되겠죠? some patients. some patients. some patient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some patients. some patients 쓸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10번에
우리말로 사용해서 이렇게 쓰래. 뭐라고 썼습니까? He was the kindest, kindest, and most my best friend. 자, 뭐라고? He was, was the kindest teacher. And my closest. My closest. Friend. 나 베스트 프렌드 했는데 아니지. 베스트도 원래 맞긴 맞지만 그 의미상은 맞지만 이 교과서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했으니까 클로지스트를 써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클로지스트라는 최상급이잖아. 근데 이 앞에 더가 없잖아요. 이 소유격이 오면은 덜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소유격이 오면 저 덜을 안 써도 돼. 이렇게 쓰면 맞는 거죠? 여기 희가 누구야? 나야 나. 나. 문샘. 나야 나. 가장 친절하고 가장 가까운. 친절하지? 네, 친절하지. 전혀 여러분들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때리지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가장 친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와. 아까 자, 그 도, 자 됐고 자 보자 11번 자 어느 것이 not true 진실이 아닌 거를 고르래요. 진실이 아닌 거 봐봐. 이태석 신부는 well rounded 뭐야? well rounded는 뭐야? well은 뭐야? 잘 round는 뭐야? 그래 둘러본다. 근데 이거는 잘 둘러본다도 보다도 그냥 외워주세요. 재능이 많은 재능이 많은. 그렇구나. 그 다음에 파더리는 뭐 많은 것들을 했다 톤지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맞죠. 그리고 수잔하는 많은 환자들을 도왔다 파더리와 함께. 산티노는 학교에 갔다 파더리의 자동차를 타고서. 수잔하는 생각했다 이태석 신부가 진짜 의사라고 생각했다. 몇 번입니까? 4번. 차 타고 간 거 아니잖아. 네. 집을 져줬잖아. 왜 여기서 다들 자능하겠다고 했냐면 집도 지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별거 다 했잖아. 네. 의사지만 막 집도 짓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 드물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다는 얘기야. 아니지. 노력한 거지 그렇게. 갑부라고 돈 많다고 그렇게 하신 사람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뭐 다 하나? 아니요. 거의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저기 생각하지. 누가 좋아. 그래. 자 엄마 기억하니? 수잔을 기억합니까? 응, 기억해. 그냥 미국 친구 아니냐? 그래 맞아요. 그 초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그는 지금 집에 혼자 있을 거래. 그 휴일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how nice 했죠. Oh, nice.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4번.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거 당연히 이거지 뭐.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어느 것이 가장 들어가기 알맞은 거래 여기. 자, what do you think about helping her? 그녀를 도와준 게 어때? Okay, let's 어쩌고 저쩌고. What do you think of taking a puppy home? 집에서 강아지를 좀 키우는 게 어때?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은 이제 그 뭐지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I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했네. 그치? Let's take it. Animal shelter. Animal shelter는 어디냐면 동물 보호소야. 동물 보호소. 알겠습니까? 자 그럼 A에는 오케이 렛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지.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Help her out. 그 다음에 B에는 뭐 들어가겠어? I don't think. 자 만약에 I don't think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네. 그거니까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치? 네. I don't think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I disagree야. 알겠어요? 네. 난 동의하지 않는다. 요구하고 요구하고 같은 뜻이야.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 앞에 나온 내용이 틀리지?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8번에 2, 뭐야? 8번이 아니라 13번에 2번이지. 아니 답을 알려줘도 모르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석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네. 뭐 집에 뭐냐 숙제하자고 그랬으니까 못 한다고 그랬잖아. 자기 동생이 아파가지고 돌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14번은 한국말로 쓰라니까 뭐라고 써야 돼? 피아노 수업이. 세미는 피아노 수업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되겠지? 맞았어.
그 다음에 15번에는 A의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아닌 것이야. A는 뭐라고 그랬어? 무슨 일이니? 자, 여기 다 외워놓으세요. 자, 무슨 일이니? 아닌 거를 고르는 거야. 아닌 거. 아닌 거 몇 번이야? 3번. 3번만 아니야. Have you, 뭐야? How have you been?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는 뜻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지? 나머지는 뭐냐면, 다 같은 뜻이야. 무슨 일 있어? 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만에 있잖아. 만났을 때 하는 거고요. 1, 2, 4, 5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만나고 또 애가 좀 약간 이제 표정이 안 좋거나 막 그럴 때 얘기하는 말들이에요. 다 같은 표현인 걸 알아주시고, 3번만 다른 거. 그 다음에 16번은, 자, 선생님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자, 보자. 여러분들 동사에다가 ing 붙여 나오잖아. 그럼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 뭐가 있냐면 동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있어. 이 두 가지로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석해? 어떻게 합니까? 동명사는요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 현재 분사는 무조건 뭘 하냐면 명사를 꾸며줘. 명사를 꾸며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동사의 ing 형태, 이런 ing 형태가 왔잖아. 앞에가 명사일 수도 있고 뒤에가 명사일 수도 있어. 근데 앞이든 뒤든 간에 그거를 꾸며줘. 이렇게 동명사로 나올 때는 그러진 않아.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밖에 안 쓰여. 알겠어요? 네. 봐봐. Look at the cat. 뭘 보래? 고양이를 보래지. 어디? 나무의 아래에서 누가 자? 고양이. 자고 있는 고양이를 봐라.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네. 얘 현재 분사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냐, Mr. You는 뭐 한대? 야구를 하고 있다. 야구를 하고 있다. 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 있지. 네.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 여기서 대부분이 뭐뭐 하는 거, 이제 앞에 사람이 나오잖아. 사람이 나오고 여기 ing가 비동사 나오고 ing 나오잖아. 그럼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현재 분사야. 자, 다시 사람 비동사 더하기 동사의 ing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얘는 무조건 뭐라고? 현재 분사야. 알겠습니까? 일단 1번 2번은 다 현재 분사네. 사람 비동사 ing 뭐야? 현재 분사. 그래, 됐습니까? 그리고 잡아, 사람 비동사, 얘는 일이 형태가 나왔지. 이런 과거 분사거든. 이런 거는, 이런 건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리고 전치사 있지. 다시 여기서 이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동사 ing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동명사야. 무조건. 알겠습니까? 뭐뭐 하는 것, 로봇을 만드는 것에 관심 있다. 됐습니까? 네. 나는 나의 개 소리를 들었대. 뭐야? At the gate, 문 앞에서. Bark가 짖다란 뜻이야. 짖다, 울부 짖다. 그치? 네. 누가 짖어? 네. 개가 짖고 있지. 짖고 있는 명사 바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네. 그죠? 다 현재 분사고 뭐만 저기야? 4번.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선생님 팁을 알려준 거야. 전치사 다음에 ing는 동명사, 사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는 현재 분사. 알겠습니까? 됐어? 제 수분이 없어요 지금. 제 수분이 뭐 애 모음 빠지잖아요. 수분이 부족해. 수분 빨리 채워. 자, 그 다음에 17번, 위 내용과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수호는 뭐야? 캔슬. Today's appointment가 뭐냐면 약속이야. 약속. 세미와의 약속을 캔슬했다, 취소했다. 세미는 시간이 없다, 만날 시간. 수호랑 이번 주 토요일날. 세미는 희망한다, 수호의 여동생이 빨리 리커버, 회복하기를. 세미는 실망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숙제 모임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호는 그녀의 여동생을 뭐야, 돌봐야만 한다. 알맞지 않은 거야. 몇 번이 몇 번입니까? 이거 2번. 1, 2. 2번.
그 다음에 4번 정확히 나오지 않죠? 자 다시 봐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세미야 이거 아니야 수호야 우리 약속 잊었어? 무슨 일인데 수호야 나 여동생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정말 안됐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야 우리 저기 뭐냐 내일 만나는 거 어때? 그러니까 나 피아노 레슨이 있어서 못 만나는데 아 그럼 토요일날 만나는 건데 좋다 이랬지. 네. 실망했어? 그런 얘기는 없잖아. 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미는 시간 수호를 만나자고 했지. 네. 그럼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 세르데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르데이는 노 타임이 없자 아니잖아. 네. 이해가? 네.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잖아. 노 타임이 아니잖아. 2번 4번이잖아 이해가? 그리고 요것도 본문이니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A의 이중에서 어법상 올바른 것을 두 개 고르래. 아 어법은 다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럼 봐봐. 자 보세요 처음에 18번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 본문 위에를 먼저 봐야 돼. 올바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How 의문사가 나오잖아. 의문사 나오면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 고르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영기스는 가장 어린이란 뜻이지. 최상급이지. 최상급은 당연히 뭐 앞에다 뭘 붙인다고 그랬어. 덜을 붙이는데 덜가 있어 없어? 없지. 일단 덜을 써. 맞습니까? 그 다음에 C번에서 because of가 왔지. 무엇 뭐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잘 봐야 돼. because of랑 같이 오잖아. 그럼 뒤에는 문장이 오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돼. he cannot read 주어 동사 아니야. 주어 동사지. because of가 오면 주어 동사가 오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주어 동사 왔으니까 오브를 빼면 돼. 알겠습니까? because 다음에는 문장이 올 수가 있어. 그렇지만 because of 다음에는 문장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A, B, C가 다 틀렸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지? 이해 갑니까? 됐고 그 다음에 넘겨 19번 왜 시작했냐? 밴드를 왜 시작했습니까? 왜 시작했어? 그 군인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 뭐야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합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산토를 가리키기 위해서 트럼펫 그리고 뭐야 수단이즈 피스는 수단의 뭐야 그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죠 발에서 맞습니까. 여기서 이 preserve가 그냥 keep이랑 같은 뜻이야. keep 킵하고 같은 뜻이야. 유지하다 지키다 뭐 이런 뜻이야. 킵 유지하다 지키다 계속하다. 이 프리저브가 유지하다 지키다 계속하다 킵하고 같아. 다시 말하면 문제에는 뭐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왜 시작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냐면 뭐야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킵 더 수단이스 피스 수단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 프리저브가 키버 같은 뜻이야. 자 됐습니까? 그 다음 to play music for Santino 아버지를 위해서 연주하기 위해서 음악을 안 나왔죠. 20번 돈 보스코는 will play 뭐뭐 할 거지 뭐 할 거야 play 연주할 건데 뭘 연주할 거야. 가장 최고의 노래지? 더 베스트 송. 그 다음에 it will be 아 우리의 마지막 인사가 될 거지. last goodbye. 그 다음에 그 멤버에는 뭐 want 뭐 할 거야? 응? 여긴 뭐야? 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want가 나오니까 will not이잖아.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지. 그럼 여기 remember가 들어가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안 되잖아. 잊지 않을 것이다. forget이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지, 제 강의. 그치? 여기 뭘 써야 돼?
더 페이스 베스트 프렌드 송 그 다음에 여기는 라스트 그 다음에 굿바이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forg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마 이거 못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강의 못 쓸 거야 아마. 썼어? 아니요. 그러니까 못 썼잖아. Goodbye. 그 다음에 21번 공통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래서 찾아쓰를 원형을 쓰래요. 찾아서 원형을 쓰래요. 원형. 원형이? Eating too much sugar. 너무 많은 설탕을 먹는 것. 이 eating은 동명사지? 먹는 것은 can 뭐뭐 할 수 있다. 뭐야? Had. 건강 문제를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hen she finished her ride, ride 그녀의 ride는 자전거 타는 거. 그걸 끝난 마친 후에 그녀는 뭐야? horse back the barn. 그, 아 여기서 ride는 저기 승마 그 저기를 말하는 거네. 그 승마하는 거를 말하는 거, 승마. 그럼 여기는 같이 들어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끌다. lead. 여러분들 리더가 뭐야? 이끄는 사람이잖아. 이 리드에서 온 거야. 알겠습니까? 네. 리드에서 온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 그리고 밑에 문장에서는 과거형인 레드가 와야 되는데 원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리드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안 나올 거야. 아마 학교에서는. 많이 나오면 안 나와. 나오면 네 싸대기 50대. 자. 그 다음에 진호하고 민지가 대답하지 이거 알죠? 네. 이거는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네. 밑에 A, B에 공통으로 들어가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2번. 왜? 2번. 왜? 2번. 자, 그들은 몇몇이 슬펐고 그리고 몇몇은 뭐 했다는 거야? 울었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tears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이 했어. A를 한 단어로 쓰래. A가 어딨어? It is surprising 대시지. 그것을 한 단어로 쓰래요. 모르겠어? 네. 이거는 거기다가 똑같이 surprising을 써. 근데 뭘 쓰냐면 surprisingly 라고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놀랍게 surprisingly ly를 붙여. 놀랍게 잘했어. 잘했어. 서프라이징에다가 ly만 붙이면 돼. 서프라이징에다 ly. 됐어. 그만해. 뒤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지. 자, 뭐야? 딩카 사람들은 뭐야? 눈물을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 때문이다? 그들은 눈물이 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그것은 뭐 때문이다?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민수는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매우 생각... 그럼 봐봐. 오늘 눈물을 보여주지 않았냐? 아니요. 그래. 아니, 씨. 답을 알려줘도 모르네. 그 다음에 25번. 빈칸의 내용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걸 쓰래. 제이크, 브래드, 에릭인데 잘 봐. 누가 제일 어려 일단? 에릭. 그 다음에 제이크. 키가 누가 제일 커? 에릭. 그 다음 누가 제일 가벼워? 에릭. 가볍고 키 크고 어리지? 에릭이? 봐봐.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나이가 많냐? 브래드. 여기 누굴 써야 돼? 브래드. 제이크 이즈. 제이크는 헤비스트? 가장 뭐해 제이크가? 무거워. 여기 무겁지? 헤비스트. 헤비스트는 어떻게 씁니까? Y를 I로 거치고 얘기해.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아니 제 강의 모르지? 헤비스트. 헤비스트. 뭐? 헤비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고? H-A-V-E-S-T. H. A. A야? H-E. H-E. V. 그 다음에? E. 여기선 누구라고? 브래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지? 브래드. 브래드지. 브래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거운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H, E, A, V. 원래 Y잖아요. 헤비. 그치? Y잖아.
Y인데 Y를 I로 고치고 EST. 아. 에릭은 가장 뭐 어떤 사람이야 지금? 길어요. 응? 키가 크니지. 네. 키가 크는 뭐라고 써야 돼? 톨리스트를 쓰면 되겠지? 톨에다가 EST 붙이면 돼. 알겠습니까? 네. 헤비스트, 레드. 표현할 수 있겠지? 네. 표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순서를 골라봐. 선생님 고르는 거 알려줬어. 어떻게 했냐면 봐봐. 예. 일단 1번은 못 나와.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돼. 어느 팀? Where? 안 돼. 처음 나오는 것만 보는 거야 지금. 세나야 오늘 곧 시작해. 요거하고 나올 수 있겠지. 네. E하고 D, C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올 거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다는 것보다도 곧 시작해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네. E가 먼저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E가 들어갔지. 곧 시작할 거야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해야 돼? 그래, 나 정말 흥분했으니까 A가 쓰겠지.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어느 팀이 이길 거냐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누가 이긴다 해야 되겠지. B. D. 일단은 맨 처음에 할 거를 고르면 돼. 처음 시작할 게 뭔지를 먼저 골라 시작하면 돼. 처음 시작할 고를 때는 자 봐라, 선생님 할 때 C하고 E가 맨 처음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처음이 아니야. 내 생각은 이것도 처음이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이런 거는. 알겠습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대답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아니야. Where 이것도 대답이거든. 이런 건 다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고르면 기준이 생기잖아. 그죠? 이해가요? 그 다음 27번 표를 보고서 완성하래. 자 봐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봐봐. 내 계획이야. 리스트고. 어디 가야 된대? 공원. 수요일날. 그 다음에 친구 만나야 된대? 금요일날. 그 다음에 설거지 해야 된대? 일요일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전거 타야 되고, 여기는 숙제 해야 되고,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Wednesday, 언제? 수요일 날 나는 공원에 간대. 뭐 하기 위해서? 어? To ride a bike. 왜 이렇게 쓰냐면, 뭐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투 부정사의 부정사용법 목적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해? 나는 간다. 어딜 가? I'm going to meet my friends.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란 뜻이잖아. 이 be going to는 will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Sunday는 뭐해? I'm going to 뭐 할 예정이야? Wash the dishes. 했죠? 그런데 이 뒤에다가 덧붙여주면 더 좋아.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는? To do our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To help my m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이 to 부정사를 붙인 이유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그죠? 이해 가죠? 어려워요? 아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